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유한 회사에서 건물 가정용 보일러 설치 수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3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K퓨어에서 건물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5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쿠팡 주식회사에서 출판 자료 편집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5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일회공조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6일까지며 근무지는 충남 예산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에서 주방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6일까지며 근무지는 충남 아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경기 북부지사입니다. 쿠팡 주식회사에서 정보 시스템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8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휴앤MC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논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대전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사과나무에서 건물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경남지사입니다. 수원 센트럴 병원에서 기타 보건 의료 서비스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광주시 광산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광주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